저희 오기 전에 작업하고 계시던 거 있나요? 아니요, 일어난 지 지금. 지금 딱 일어나가지고 시간이. 국보브라더스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민이고요. 페인팅을 하고 있고 분노라는 주제를 통해가지고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화가 날 순간들이 있잖아요. 왜 이렇게 화가 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됐어요. 이유들을 찾아나가다 보니까 뭔가 많은 세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월간 윤종신이라고 윤종신씨가 진행하는 매거진 있죠. 전속 작가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. 영화를 상상해서 윤종신씨가 음악을 만들고요. 저는 그 영화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그림 작업을 하는 거죠. 첫 개인작 하신 게 결혼이었잖아요. 그림이나 여기 있는 그림들인데 결혼식? 아니 없어요. 물론 결혼이라는 게 되게 축복받을 일이고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어떤 행사지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. 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전이라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다. 여자친구도 없고 사실은 아무 의미 없어요. 뭐 얼굴이 꼬여있는 것 같이 표현되는 것들이요. 화가 나거나 긴장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뭔가 형상화해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던 건데 네네 맞아요 다 UI요. 원래는 컴퓨터로 주로 사용했고요. UI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앞으로 크게 좀 많이 해보려고요.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큰 작업들이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똑같은 이야기도 사이즈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미지를 접했을 때 가지는 느낌 때문에 크게 좀 해보고 있어요. 포브라더스에서 장난감을 주제로 한 전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걸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아니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아, 네.